일진 파워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한 3% 상승하다가 또 다 같이 다 빠졌네요. 네, 전부 다 지금 윗꼬리가 길게 예.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테마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상승했던 폭 자체도 크지는 않았고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쪽으로 연결이 되고는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을 굉장히 꾸준하게 내주고 있어요. 거의 뭐 한 180억 수준에서 조금씩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도 매출액 1859억에 18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46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이런 기조라고 하면은 크게 연간 영업이익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치들이 나올 텐데 글쎄요.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방안을 했어요. 한국 쪽에 방안을 하면서 예. 일단 이런 효과들이 원자력으로 초기에 오전 초기에는 좀 테마가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다만 기대감으로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월하고 3월에 급등을 좀 했다가 지금은 좀 완만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요.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신규 원전 건설 부분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동안 이제 밀어놨던 거 건설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신재생에너지단의 그리드 패리티,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이런 기간들 화석 연료와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신규 원전 건설에는 손을 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진 파워 네.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오늘 강구합권이고 뭐 어떻게 웨스팅하우스 이제 방안을 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같이 지금 전달이 된 건데 네. 다른 그런 국제간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무슨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네. 네, 그런 종목들도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쪽에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했을 때 그리고 유지보수단으로 갔을 때 약간 종목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옥석발을 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원전을 물론 건설한다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한기 건설하는데 비용이 8조에서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에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신규 원전 건설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점으로 좀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지금은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쪽 말씀해 주셨고 일진파워 같은 건 뭐 재무구조도 워낙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일진파워 얘기를 나눠봤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기술적으로 121선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예. 차트상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2월, 3월에 급등을 했다가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꺾이면서 2월, 3월에 여기 이제 급등을 했었죠. 이 구간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완만하게 빠지면서 네, 121선까지 예. 지금 터치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안전마진으로 영업이익이 매년 확보되는 회사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손절 잡고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볼 만하다.